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무신을 준비했어요. 아까는 한지 고무신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접은수 180짜리 180짜리 태화에서 나온 고무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무신으로 다육 공예를 해보려고요. 자, 일단 흙이 중요하거든요. 자, 붓는 흙이 있어요. 이 흙 안에는 점토에 그 붓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반죽을 했더니 자, 이렇게 물을 하고 반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잘 뭉쳐져요. 자, 이렇게 꼭 밀가루 반죽처럼 이 안에는 매우 영양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가 충분히 살 수 있죠.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반 덩어리, 그리고 두 덩어리. 두 덩어리를 해주겠습니다. 높이를 좀 주려고요.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덩어리를, 이렇게. 일단 채워줍니다. 채워주고 나서 저희가 할 다육이. 제가 흙을 다 쏟아서 뿌리를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다가 심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흙이 점점 올라오겠죠? 제일 작은 녀석을 심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묻어주세요. 고무신보다 올라와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작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 앞으로 올 걸 그랬나요? 좀 뒤로 가려고 할까요? 미안해요. 자, 좀만 길을 내주세요. 앞쪽에 작은 친구를 하나 심어줬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깊이 안에 구멍을 또 뚫고. 자,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송이도 구멍을 크게 뚫고 넣고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작은 것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씨앗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도 이쪽에 놓고 흙을 덮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흙은 붓는 흙이에요. 그래서 말르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원래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죠. 자, 이대로 세로로 놔도 예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예쁘게 꾸며주면 돼요. 자, 이렇게 버섯 같은 걸로. 자, 두 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제가 예쁜 자 준비했어요. 귀엽죠? 그 다음에 자, 물 주는 아이가 필요해요. 안녕. 물 주는 친구도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자, 여기. 자,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발을 묻어둬요. 자요, 이렇게. 귀엽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육이니까 제 색깔은 아직 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용해서 조화도 같이 심어줍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으시죠? 짜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물 안 주셔도 돼요. 물 주지 마시고, 자, 한 달은 물 안 주셔도 거뜬하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짠짜잔. 자, 이렇게 다육 공예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울타리도 한번 놔볼까요? 울타리는 이렇게 뒤쪽에 놓을까요? 자, 울타리 놓습니다. 옳지. 짠짜잔. 실을 너무 잘랐나요? 이렇게 할걸 그랬다. 다시 잠깐 기다리세요. 자, 일단 옆에 예쁘게. 재밌죠? 짠짜잔. 자, 남은 흙은 자 이런데 이렇게 해서 예쁘게 꾸며주세요. 자, 귀여워. 다육 화분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동안 자랄 동안은 그냥 염소도 충분하답니다. 자, 예쁘게 하나 여기다 갈까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다육 화분 만들기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재 공예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반지 잎사귀 정도 붙여줘도 되지 않을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여기 반지를 좀 오려서 여기다 꾸며주려고요. 짠짜잔. 스프를 좀 가져올게요. 자, 물을 여기에 좀 바를게요. 바르고 아까처럼 오케이. 자, 이렇게 한제를 붙여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짜자잔. 자, 이렇게 분위기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팅을 해주면 자, 물에 닿아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제 고무신 어떤가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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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너무 과한가요? 좀 뺄까요? 자, 그러면 수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짠 짠 짠 짜잔. 아야. 자, 치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자, 이렇게를 펴야 되겠죠? 여기 끼가 있어요. 여기를 조금씩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아까 붙는 흙이라고 했죠? 그래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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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요. 자, 되었습니다. 완성. 좀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자, 어떠십니까? 여기를 보세요. 카메라에 담는 게 더 어렵네요. 자, 고무신 다육이, 다육 공예를 해봤습니다. 예쁜 한지를 살짝 붙여주고, 자, 이렇게 다육이도 심고, 울타리도 끼우고, 장식을 해줬더니 예쁜 다육 화분이 완성되었어요. 예쁜 고무신. 자, 예쁘게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